페이스튼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바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할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20분, 30분의 시간인데 정말 마음 모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학부모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수 없지만 이 코로나라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모아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이것을 위하여 모인 한분한분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다른 곳에서 마음을 모으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연합된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에 짧게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성경을 쓰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한 지 이제 두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모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에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40년, 45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올해와 같은 부활절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활절 하면 이제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러한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활절인데, 올해 부활절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난 후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각자 집에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 보내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랬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보내면서 정말 이 부활절의, 올해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주일날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막아가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난 겨울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과 이제 하와이 캠프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10학년 학생 중에 어릴 적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되지 않았던 학생이 정말 그 하와이 캠프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10학년 학생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새 학기를 시작하여서 참 기대가 크고, 빨리 그 하와이에서 만났더니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막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자 페이스튼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부흥의 역사 막 일어날 수 있는 때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실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핍박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면 나라에 반역을 하였다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느꼈을 어떤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변할 걸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특히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한 11학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를 저희가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묻는 저희들이 되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제자들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정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그 힘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을 짧게 나누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요약하여서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네 번을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저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그 나라들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페이스턴 공동체의 모든 교사진들과 학생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에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지켜주시고 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요. 우리 잠시 같이 마음 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인생의 큰 풍랑과 환란 속에 우리가 거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가운데 모든 상황에 인도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참 하나님 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없고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한국이 이런 코로나의 사태에 마음 모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들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더 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우리 페이스턴 공동체의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말 우리 페이스톤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단 한 명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상황이 길어짐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요,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학교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도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 명의 아들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부모님이 또 끼니도 챙겨줘야 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는 이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와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온라인을 하면서 많은 힘을 쏟고 계신데요.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도 이게 길어지면서 활동할 수 없고 계속 방 안에서 컴퓨터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빨리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과 학교 모든 수업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업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학교의 리더진 분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속하여 연구하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과 또 가르침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기도함에 결정하는 교장 선생님과 두 교감 선생님과 리더진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쓰심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분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수업을 진행할 때에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창의 나이에 정말 친구들과 만나 어울려 뛰어 놀아야 할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날 수 없고 하루 24시간 집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최선하여 수업을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와 또한 어떤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완만히 해결되어서 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학교에서 만나서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같이 기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이제 11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다니엘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는 대학을 위하여 입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능으로 인하여서 정말 해마다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이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말 선지자 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들에게 주신 그 성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진들과 또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를 잘 보내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저희 학교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학교가 모든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워주신 리더진, 특별히 다니엘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리더진과 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준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비전을 품은 다니엘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로서 저희 학교를 세워주시고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 학교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입학, 입시에 또 공부에 많은 것을 우리가 쏟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좋은 직업을 가기 위하여 그런 공부를 하고 학업을 쫓는 그러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학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며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준비된 자들로서 세계 각 곳에서 뛰어난 인재들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학교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모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먼저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입시를 준비하며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좋은 학교, 명성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부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업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기뻐함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12학년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 합격한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학생들과 가족 가운데 하나님 각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12학년 학생들의 모든 그런 입시 결과에 대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제 11학년들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페이스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한 명 한 명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저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이 페이스턴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저희 학교 입학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전에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으로 조금 신앙을 떠나 있던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셨다, 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다, 신앙생활 하게 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가 저는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주어진 가장 큰 또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학교에 오게 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믿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믿은 저희들이 매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같이 하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학부모 기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위해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페이스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중요한 소명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 문에서 늘 기다리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든 우리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정말 골방에서 조용한 곳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학부모 기도 모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였을 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마음과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기도대로 정말 이 폐쇄선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다니엘 교장 선생님을 특별히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모든 영혼을 살리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위로와 감동과 역사가 오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기 위해 나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모든 페이스튼의 학부모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